실제 스웨덴에서 발표된 퀘르세틴 섭취와 위암 발병률과의 관계를 대규모로 역학조사한 논문에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 퀘르세틴 함유량이 가장 높은 음식으로 양파를 꼽았다. 그리고 위암에 걸리지 않는 그룹의 경우 양파 섭취가 높을 뿐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안녕하세요. 이런 이유로 양파는 위암 수술 환자에게 암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대표적인 항암 식품 중 하나다.